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G2파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또 G2파워. 원래 저희 또, 아주 그냥 나이스한, 저희도 이사님께서, 영상을 또 담당해 주시는데, 잠깐 또 이번 주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제가 G2파워 영상을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G2파워. 아, 뭐, 열심히 뭐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 열심히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슈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G2파워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전 이슈가 가장 파워풀하고, 원전 이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되겠죠? 예, 근데 원전 얘기가 있어도 주가가 잘 반응을 안 하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왜? 왜 때문일까요? 왜 반응을 안 할까요? G2파워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니니까. 네, G2파워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장주 누구예요? 아이고. 대장주 나왔지 않습니까? 원전 대장주는 우진 엔텍이에요. 우진 엔텍이 가다가 쌍봉 맞고 밀렸죠. G2파워 짧게 쌍봉 주고 밀렸죠. 시세도 별로 안 좋습니다. 거래도 많이 안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대장주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 플러스 원전주 해가지고 우진 엔텍이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주를 다 같이 끌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차트가 선행하니 뭐 예? 차트가 선행하니, 뭐, 수급이 선행하니, 재료가 먼저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습니다만, 다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이 말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백날 좋은 얘기 나와도 안 움직이면 말짱 꽝이고요. 백날 좋은 얘기 1도 없는데 주가 움직이면, 아, 그냥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최근에, 뭐 또, 뭐, SMR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한번, 어떤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그 언론사가 아마 글로벌 이코노믹이었을 겁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나온 뉴스는요, 그냥 보지도 마세요. 예. 네. 제가 하루에 뉴스를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한 최소한 50개씩은 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나오는 뉴스는요, 네,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안 보시는 게 맞고, 정부에서 지원?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냐?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과기부에서 맨날 SMR, 혁신형 SMR, SMR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거냐?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3월, 4월에 있을 뭐다? 3월, 4월에 있을 뭐? 수주. 이게 대박이 나줘야 돼요. 사실. 왜냐면 원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움직였던 재료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새로운 걸 원해요. 항상 새로운 거. 좀더 프레쉬한 거. 아니면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막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투자자들 뭔가 매수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얘네입니다. 2월 10일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계획 발표 글로벌 이건 무조건 쓰레기예요, 이건. 2010년 아니 10월 아, 2월 없네? 아, 휴일이었구나. 네. 쓰레, 만약에 저 이슈가 좋은 이슈였다?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반응 1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G2파워가 움직이려면요, 만 원을 넘겨놔야 됩니다. 저는 가격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보세요. 네. 돌파, 지지, 반등, 그리고 추세 깨니까 저항작용,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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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저항 넘으니까 지지 반등, 지지 반등, 다시 깨니까 저항. 저항 구간으로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만 원을 기점으로 강세 구간과 약세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즉, 뭐다? 지투파워가 움직이려면 다 떠나서 그냥 만원 위로 날려놔야 돼요. 만원 위로 올려놔야 얘가 시작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 지금은 뭐다? 알수 없어요.
지금은 백날 좋은 얘기 나온다 한들 만원 밑에서는요 시세 제대로 못 줍니다. 결국 시세는 언제 나온다? 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 원을 넘길 수 있는 만한 이슈가 나와주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전 이슈 나온다 한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보실걸요? 네, 그치만 단순히 원전이다, SMR이다, 나온다 해가지고 지투파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 언제나 프레쉬하고 좀더 강력한 재료가 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보내시면서 또 지출 분명히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 홍대TV를 통해서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지출 한번 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작, 저희는 오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수익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종목, 좋은 이슈, 좋은 수급, 그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